네,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18일 ICBM 발사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딸과 함께한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핵세습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인데 주요 7개 나라 G7 국가들은 북한의 이번 ICBM 도발에 대해 공동 성명을 내고 유엔 안보리에 추가적인 중대 조처를 촉구했습니다. 고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ICBM 발사 장면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을 뒤에서 끌어안은 채 지켜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환호하자 딸이 박수로 화답하는 모습도 어제 조선중앙TV를 통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지난 18일 북한이 발사한 화성 17형 발사 현장에 김 위원장이 딸과 동행한 모습이 이틀 연속 공개된 겁니다. 이것이 후대한테 계속 물려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일종의 서사에 자기의 자식을 동원했다고. G7은 현지 시간 20일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에 추가적인 중대 조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확고한 대응을 요구한다면서 모든 국가가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조처와 제재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의 위험을 긴급한 우선순위로 다룰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공개 회의를 앞둔 가운데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보리는 지난 5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